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청주 공장 증설 계획을 전격 보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얼마 전에 기존 투자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가운데 이사회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이유로 이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당초 청주 43만 제곱미터 부지에 4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신규 반도체 공장인 M17을 증설하고 큰 린룸을 미리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해서 2025년에 완공이 목표였지만 이 착공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에서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최근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내년 자본 지출을 25%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것이 반도체의 공급 감소로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해석을 할지 아니면 업황 둔화 악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UAM 관련 소식인데요. 현대차그룹이 영국 판버러에서 열리는 국제 에어쇼에 대비를 해서 UAM 기체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UAM 법인인 슈퍼널이 전시 부스를 마련해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의 콘셉트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2028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5명이 앉을 수 있고 내장은 제네시스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 앞으로 자동차 기업에서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하고요. 또 슈퍼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영국에 UAM 수직 이착륙장인 에어원을 세계 최초로 건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5년간 200여 개의 에어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UAM 관련해서 또 국내 기업들의 관련 행보들의 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나올 소식들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고 매출액은 13.3% 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자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와 고지혈증 치료제 등 이 계량 복합 신약이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했고 중국 법인도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에만 매출액 대비 13% 수준인 418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첫 바이오 신약인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가 오는 9월에 FDA로부터 최종 시판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고 또 신약 개발 모멘텀도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주가에 미칠 영향이 있을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가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계열사 오뚜기 라면 지주와 물류 서비스 지주를 흡수 합병한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개편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를 통해 오뚜기는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부 거래의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또 시장의 해석들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뉴스들도 살펴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